한약에서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특정 용도. 1.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한약의 하나로 항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영지버섯의 종양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종양의 보조 치료를 위한 특허 의약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게노더머의 다당류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면서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영지버섯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영지의 다당류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NK세포, 티림프구, 비림프구 등의 면역인자의 생성을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를 극복한다. 면역 기능 장애로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에 저항하는 신체의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또한 링지는 면역 세포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영지,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혈중 지방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데 영지는 트리테르페노이드, 트라이터퍼노이즈즈, 다당류, 팔리세커라이즈즈, 폴리펩타이드, 팔리펩타이드를 포함한 일련의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아르테미신인, 아우터미저닌, 은 트리테르페노이드, 트라이터퍼노이드 성분으로 총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물론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영지버섯은 이상지질혈증을 조절하고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4. 게노더머 로사이덤에는 글루타티온,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환원 글루타티온 등과 같은 노화 완화 효과가 있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신체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를 달성하여 노화 방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다당류와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인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신체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전통 의학 이론에서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열을 제거하고 해독하며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줄이며 붓기를 줄이고 침체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며 이는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트리테르페노이드 및 다당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트리테르페노이드는 명백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인체에서 염증의 발생과 발달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많은 항염증제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품질은 색상, 냄새 및 곤충 눈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색상을 관찰하십시오. 야생 영지의 생육 환경은 매우 자연스럽고 주로 깊은 산갈림에서 자라므로 야생 영지의 모양과 색상은 다양하다. 인공 게노더머 로사이덤의 모양은 더 균일하고 색상은 동일합니다. 냄새가 나다. 야생 영지버섯은 생육 환경으로 인해 맛이 매우쓰므로 야생 영지버섯은 약용 가치가 높습니다. 냄새 면에서 인공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한약의 맛이 있지만 야생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벌레의 눈을 보세요. 인공 재배 게노더머 로사이덤은 일부 살충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므로 인공 재배 게노더머 로사이덤에는 곤충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 영지는 자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곤충이 많을 것이므로 야생 영지는 불규칙한 벌레 눈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곤충의 눈이 더 짙고 맛은 더 가볍거나 맛이 없으며 대부분 자연스럽습니다. 색이 옅은 것은 벌레의 눈이 없고 향이 강한 것은 대부분 인공 재배한 것이다.